Bonjour. Je suis grand. Pour son attitude, je pense. 이거 욕하시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21살 한슬입니다. 안녕하세요. 21살 이재환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소개팅이요? 자신 없는데 소개팅을. 잘 모르겠네요. 기대요? 살짝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또 스타일이 워낙 확고해가지고 매력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외적으로 좀 아름다우시면 또 좋은 거고. 안녕하세요. Bonjour. Bonjour. 네?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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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onjour. France. 오. 아, bonjour. 약간 브라질? 운동 신경이 뛰어난 나라 그런 힘이 세실 것 같습니다. 아, petit peu. 조금. 조금. 거짓말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25. 반삭. 저는 반원. 일단 저는 김한슬이라고 합니다. 한슬? 예. Je m'appelle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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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her? Oui, oui, oui. 되게 키가 크시네요. 키가 몇이신가요? One. One.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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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tall. Oh, no, no. Oh, tall, tall. 저는 178에서 9. Tu es grand. Ego. Grand. Grand. Je. Je. Suis. Suis. Grand. Okay. Okay. 그러면 에드레 씨의 직업이 혹시 있나요? Je suis modèle. Modèle. 어, 같은 직업입니다. 어? 저는 이제 막 시작한 햇병아리. 모델? 네. 저는 어떤가요? 소개팅인데. I'm okay. J'aime bien ses yeux. Tu as des yeux comme les chats. Chat. Cat. J'aime bien ta tenue. Le blanc avec le gris. Je trouve que ça fait bien. J'aime bien sa voix. Pour son attitude, je pense qu'il est très enthousiaste. 이거 욕하시는 거 아니죠? No. 본인의 나라에 대표 음식이 있나요? Y en a beaucoup. Je peux citer la ratatouille. Ratatouille? 응? 아, ratatouille가 뭐였지? 어, 과일이었나? Fromage. Le pain. 아, 본인 나라의 국기잖아요. 대표 색깔. Bleu, blanc, rouge. Bleu. Bleu. Blanc. Blanc. Rouge. 네, 파란색. Bl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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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흰색. 어, 프랑스? 프랑스인가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왔고 지금 모델 일도 하고요. 예전에 배구 선수였던 거고 댄스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저도 배구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어, 진짜요? 초등학교 때 대회 나가고 그랬고. 저도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에스터라고 하고요. 지금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에 산 지 4년 반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네. 아까부터 말했던 거고 물이 엄청 예쁘셔서 계속 보고 있었다고. 그다음에 잘 웃어가지고 좋았고 그다음에 외모적이라서 스타일도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샤이 부끄러운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외모적으로는 약간 멋있어 보여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고 코 라인이 예쁘셔가지고. 코요? 네. 아, 코 예쁜 편이에요? 네. 다행이네요. 안녕히 계세요가 프랑스어로 뭐예요?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 프랑스에서는 어떠시고요? 프랑스에서는 똑같이 안녕하세요 같은 말은 봉주르도 있으니까 근데 친구 사이에는 체크라는 행동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주고. 아!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네, 많이 봤어요. 이거. 여기서 나온 거구나. 그럼 사랑에는 사랑한다. 아, je t'aime. Je t'aime. Je t'aime. Je t'aime. 근데 발음이 엄청 정확해서 뭔가 혹시 헌혈이세요? No. 이제는 좀 옛날 스타일인가? 아니면 그냥 여자끼리 하고 진짜 비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아, 볼이 닿는, 아, 볼이 닿는 거구나. 맞아요. 좀 신기한데요. 좀 새로워요.
안녕하십니까. 헬로.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아, 좀 그래도 그나마 편하네요. 영어니까.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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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헬로. 헬로. 둘이 너무 좋아요. 얼굴이 너무 작으시고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나는데 아직은 어려워요. 저는 21살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Ich bin 29. 29. 23? No, no. 21? Warte, yeah. Viel älter. Viel älter.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김한슬이라고 합니다. Hallo, bin Jasmin, komme aus der Schweiz und bin 29 Jahre alt. 1, 2, 3, 4, 5, 6, 7, 8, 9. 9. 아, 29.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20 초반으로 가는데. 아, 땡큐. 어. 23? 업. 25 정도? 업. 27? 업. 우와. 29이네요, 혹시. 엄청 동안이신데요? 되게 유럽 쪽? 이탈리아? Fast. Fast. 되게 아까 그분처럼 프랑스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Aber wir sprechen auch Französisch, aber ich persönlich rede Deutsch. 저는 혹시 몇 살 들어보시나요? 23? 24? 23? 30? 좋아하는 음식 있습니다. Ich persönlich mag afrikanisches Essen. Afrika. Simple, einfach Reis mit Fisch.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살짝 발음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는데요. Okay, neben dran ist Frankreich, Deutschland, Österreich, Italien. 다른 말씀하셨는데 이탈리안만 들어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In der Schweiz, wir haben Rolex. Rolex? 아, 롤렉스? Yeah. 아, 롤렉스 어디 나라였지? Schokolade, Appenzeller, Jungfraujoch, Interlaken, Basel. sind bekannt, berühmt für unsere Uhren. Rolex ist zum Beispiel eine Tissot. Tissot? Nicht Tissot, Tissot. Ah, Tissot, Tissot. 혹시 어느 나라 분이십니까? Schweiz. Spain? Schweiz. Auf Schweizerdeutsch, Schweiz. Slow, 천천히. Okay. 스위스 없어요? 스위스! 저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게 기차여행. 아 맞나요, 스위스가? 그 막 산들도 되게 이쁘고. 맞아요. 네, 제가 스위스 왔어요. 아, 스위스요? 네. 그 노래도 되게 유명한 거 있죠. 요들? 요들? 네, 제가 요들 못해요. 아, 제 천진상 어떠셨나요, 혹시?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착하고... 네. 맞아, 부럽네요. 처음에는 헬로 들어가지고 미국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영어가 살짝 섞여 있는 것 같긴 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탈리아? 아, 독일어.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놀랐고요. 피부가 좋아요. 이상하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 외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피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저 피부 엄청 좋은데요? 아니, 그거는 관리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 저도 관리해야 돼요.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굉장히 여기는 내리시고 여기는 올리시고 하는 모습이 되게 좀 우리 이런 네. 치마 같은 게 땡땡이 몸이어서 내려간 건가요, 혼자? 되게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스타일리시한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왠지 샤넬 모델 할 것 같은. 이쪽 모델.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안우. 이안우? Yeah. 저는 김한슬이라고 합니다. 한슬. 한슬. I'm years old, 21. 21? 21 years old. 21? Oh, yes. Okay, very young. How old do you think I am?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25? 22 or 23? Thank you. Oh, thank you. I'm 25. 25? Oh. 맞아요? Yeah. 맞아요? Yeah. 처음으로 맞췄어요. International age. Very stylish. Oh, thank you. You too. Oh, thank you. Oh, thank you. 귀여워 보이십니다. Oh, ring is good. Yeah. Oh, thank you. I wear every day. Every day. Almost every day. 좋아하는 것이군요. 그러면 대표 스포츠. It's a game that we play with our feet called football. Football? Football. It's no. 아니에요? No. American. No.
No? No, guess.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은 뉴질랜드? No? Okay. I wish. 나라가 혹시 바닷가 근처에요? Yes, it's surrounded by water. 바닷가 사이에 이제 섬처럼 있는. Yeah. 어 호주예요? 아니에요? No. We're really good at one particular sport. Football. Football. England. Yeah. England. Yeah, yeah, yeah. Oh. yeah. 아 잠시만. 그러면 혹시 대표 뭐 음식이? Fish and chips. Meat pie. Pie? Yeah. Harry Potter. 어. 해리포터가 어디였지? 아 유일하게 제가 해리포터 다 안 봤어요. 제가. How? It's okay. No, it's okay. I'm from England, UK. 잉글랜드 생각을 못했지. 잉글랜드. Yeah. Harry Kane. Yes, exactly. 아, exactly. I love soccer player. Oh really? Who's your favorite team? 어 이렇게 되면 토트넘이라 말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No. Oh really? 리버풀. Oh, okay. Not bad. Good team. 어느 팀을 좋아하시나요? My whole family loves Arsenal. Gunners. yeah. 어 일단 첫인상이요. 귀걸이랑 머리 헤어스타일이 좀 되게 눈에 띄었어요. 왜냐면 본 적이 없는 헤어스타일이라서 실제로. 앞에 나왔던 분들과는 앞에 분들은 되게 막 여성스럽고 되게 막 우아하고 그랬는데 되게 힙스타일. 아 네. 저 되게 힙한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웃음이 많으셔서 친화력이 있어 보이는데 대신 좀 소심한 편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착한 아. 그런 성격 있고 좀 털털하고 아. 사람들이 잘 대화하는 것 같고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Yeah. You too. Thank you. 굉장히 소개팅이라 해서 한국 분들인 줄 알았는데 또 외국 여성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되게 색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가 피부가 너무 좋았어요. 비율들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모두가 각자 너무 아름다우셨지만 좀 두 번째로 뵀을 때 진짜 뭔가 아까 말했듯이 고급 브랜드 모델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예쁘게 웃어주시고 되게 여성스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진짜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진짜. 아 너무 개성도 있으시고 아 진짜 제가 본 외국인 분들 중에서 엄지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다 정말로 굉장히 개성 있으시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